미경 씨의 관절 건강을 되찾아준 초록잎 홍합 오일이란 무엇일까요? 초록잎 홍합은 뉴질랜드 청정바다의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데요. 이 플랑크톤은 뉴질랜드의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물질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때 생성된 보호물질에는요, 항염, 항산화 역할을 하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런 물질이 축적된 플랑크톤을 초록잎 홍합이 먹고요. 자연스럽게 항염 물질 등의 영양 성분이 응축되는 것입니다. 일반 홍합보다 크고 초록빛깔을 뽐내는 초록잎 홍합. 이 초록빛 부위에 영양 성분이 응축된 건데요. 초록잎 홍합의 영양학적 가치가 알려진 건 뉴질랜드 해안가에 사는 마오리족 때문. 내륙 지방의 원주민보다 주식으로 초록잎 홍합을 섭취하는 해안가 마오리족의 관절염 발병률이 낮다고 알려지면서부터 죽기 전에 꼭 먹어야 할 슈퍼푸드로 선정되기도 했답니다. 초록잎 홍합의 본고장 뉴질랜드를 찾았습니다. 천혜의 자연 경관과 풍부한 일조량에 남태평양의 파라다이스로 불리는데요. 뉴질랜드 초록잎 홍합 양식의 80%는 말버로 사운드 해안에서 이루어집니다. These areas on the Marlborough Sound are very high in phytoplankton, which naturally occurs here, but we also have a very strong ozone, which kills normal phytoplankton. So what we have available in the water here that the mussels are feeding on is really high in anti-inflammatory properties. 가수확한 초록잎 홍합은 항염 성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결 건조 후 오일로 추출되는데요. 초록잎 홍합을 오일로 추출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답니다. 초록잎 홍합은 채취 직후부터 즉시 산패되기 때문에 활성 성분만을 추출해서 만든 것이 초록잎 홍합 오일인데요. 초록잎 홍합 1톤에서 추출할 수 있는 오일의 양은 불과 1.4kg 정도라고 합니다. 영양 성분이 축적된 오일 형태로 섭취했을 때 체내 활용성이 좋아져서 흡수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영양학적 가치와 관절 개선 기능을 인정받은 초록잎 홍합 오일. 김미경 씨의 일상을 조금 더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관절 건강을 되찾은 후에도 관리는 필수. 무릎 관절의 혈액순환을 위해 매일 온찜질을 한다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에는 그 혈액순환이 중요하잖아요. 제가 나이만큼 지금 52세인데 꾸준히 관리해야죠. 그래서 귀찮거나 그렇지 않고 매일매일 즐겁게 하고 있어요. 하루도 헛되게 보내지 않고 관절 건강을 챙기는 미경 씨. 꾸준한 관리가 관절을 지키는 열쇠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식사 준비가 한창인 김미경 씨. 평소 식단도 궁금해지는데요. 어머니 평소에는 어떻게 챙겨 드시는 편이세요? 예전에는 그냥 아무거나 먹었거든요. 근데 관절이 좀 안 좋고 나서는 관절에 좋은 거나 염증에 좋은 거 주로 많이 먹고 있어요.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영양의 균형을 맞춘 한식을 즐긴다는 미경 씨. 혼자서 한 끼를 먹더라도 대충 때우는 법이 없습니다. 관절 건강을 위해 반드시 챙겨 먹는다는 미경 씨의 관절 지킴이 초록잎 홍합 오일. 낮에는 무릎이 부어서 너무 힘들었고 저녁에는 잘 때 무릎이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잤거든요. 근데 이거 먹고 나서는 그 통증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꼭 먹고 있어요. 미경 씨의 관절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줬다는 초록잎 홍합 오일. 주목할 성분이 있답니다. 초록잎 홍합 오일에는 다양한 불포화 지방산이 독특한 형태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불포화 지방산은 세포의 면역 기능을 조절해주는 T세포를 조절해서 가장 강력한 염증 물질인 뉴코트리엔 생성을 억제시켜주고 그 경로를 차단해서 관절의 염증과 부종의 통증을 줄여주고 만성 염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초록잎 홍합 오일을 섭취한 결과
4주 만에 환자의 57%, 8주 후에는 환자의 83.7%가 관절 통증 및 기능이 개선됐고, 전문가의 소견에서는 90%가 관절염 증상이 개선된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